임자. 저 원래 동물을 좀 무서워해서. 아,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직원들이 고향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. 근데 보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한테 보니까 얘가 되게 살갑게 굴더라고요. 길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막 들어오는 걸 본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이런 데들은 보안구역이기도 하고 출입기자 이외에는 드나들 수가 없는 곳이어서. 그때 이제 날씨가 추워졌었거든요.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. 아~ 문 열어달라고. 저희가 원장님 한번 말씀드려서 네네. 집에 들어온 동물 내보내는가 아니다.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. 실제 우리가 또 흑임자 직원들끼리 네. 그 흑임자를 관리하는 카톡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흑임자 뭐 멋진 사진도 올라오고요. 임자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데 다 직원들이 공유합니다. 이제 거기 들어오면 안 돼. 지 영역에서 순찰 다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얘가 청와대를 제일 넓게 다니는 애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아마. 순찰 잘 다녀왔냐? 기다려, 앉아. 아이고. 앉아. 방해라고 하기엔 너무 귀여운 방인데요. 저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스탠딩이라고 하죠. 이제 클로징 멘트하는 그런 거를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막 야냐거리면서 오는 거예요. 봤더니 임자가 여기서 막 걸어와가지고 뒹굴고 계속 야냐거리고 있더라고요. 짬이 난다 그러면 그냥 얘를 보러 을에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이제 밥을 주거든요. 있는데 이제 얘가 여기를 계속 핥더라고요. 이쪽에 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털도 빠지고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그냥 환부 소독하고 케어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몸 상태 한번 체크해보자 해서 했더니
적혈구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원충이 일종인데 하나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애들이 시들시들하다 갑자기 죽는 질환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구조가 안 됐으면은 아마 오래 못 넘길 뻔했는데. 근데 정성껏 관리를 해놨는데 얘가 나가서 또 재감염이 되게 되면 괜찮아.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. 저희가 5월 9일이 되면 이제 저를 이뻐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텐데 그걸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? 저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입양을 시키려고 꼭 하는 거고. 그동안 많이 아팠고 또 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고 많은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일 큰 걱정이고요. 저희가 이제 저희 모두 이제 춘추관을 떠나게 됐잖아요. 저희 중에 누군가가 또 데려가면 좋겠지만 이게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쉽지 않은 거고 해서 저희 이 춘추관 기자분 중에 한 명의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. 임자 안녕. 오 안녕 잘 살아. 건강하고 행복해. 안녕. 오 인사했어.